자, 등장합니다. 초보, 오! 안녕하세요. 27살 회사원 고보민입니다. 저는 28살 보민이 남자친구 김재하라고 합니다. 오, 남친분이 약간, 심상치 않으신데요? 오, 약간 댄서 느낌도 좀 있고요. 제가 이제 취미 부자이다 보니까 춤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알아보다가 분당에서 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이제 저는 이제 춤을 배우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아, 선생님과 제자로. 수업을 할 때 첫 인상은 되게 열심히 안 했어요. 좀 뺀질뺀질 해가지고 원래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면은 이제 좀 신경 쓰다가 너무 재미없어 하면은 이제 다른 회원분들 위주로 맞춰주는데 그때는 계속 뭔가 계속 이상형이라서 계속 쳐다보고 챙겨주고 싶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날 이제 처음 만났는데 오빠가 이렇게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살짝 이렇게 후광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이제 후광이 이렇게 딱 비친 그 모습에 이제 그냥 한눈에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바로 사귀었어요. 둘 다 그냥 한눈에 뿅뿅이었죠. 첫인상이 중요한 거니까. 두 분의 연애 온도를 체크하겠습니다. 연인을 사랑하는 만큼 키스해주세요. 지금? 진짜 해요? 응? 가래? 일로 와봐. 가만히 있어 봐봐. 아니야. 어? 가래잖아. 가래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니야. 일로 와봐. 여기다 해줘. 여기다 해줘. 여기다 해줘. 아니 입술에 키스 알았어, 키스 알았어 키스 알았어. 사랑하는 만큼 나는 10번. 남자분께서 표현을 많이 하시네. 어머 좋아. 잠깐만요. 몇번 끝나면 얘기해 주세요. 예예 예. 에그마? 알았어. 약간 여자분이 쑥스러워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남성분보다 조금 차가운 건지 구분이 살짝 안 가요. 그래도 아직도 한 90도 정도는 되지 않아요? 100도로 따졌을 때. 왜냐하면 연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아직은 좀 떨리는 마음과 좀 사랑하는 마음이 좀 크지 않나. 온도는 한 90도 정도. 또 여성분은 풀매를 하셨기 때문에 오랜만에 풀매라 이렇게 다가오는 게 조금 화장을 건들지 마 있겠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예리예리. 뭐 그런 싫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도 그래서 좀 사랑의 온도 아직까지 뜨겁다. 뜨겁다. 아, 뭐 전 그렇게 뜨겁게 보이지는 않고요. 한 3도? 네. 오케이. 웃음 소리도 안 났어요. 뽀뽀하고 나서 뒤에 뭐 이런 소리가 나와. 그런 소리가 조금은 섞여줘야. 아, 뭔 말인지 뭔지 알아요. 알죠? 에, 에. 아, 여자분이 신청이 맞구나. 아, 진짜. 표정이 어두워지신 것 같은데.